여름 가장 큰 성수기에 이제 관객들을 만납니다. 소감이 어떠십니까? 일단 굉장히 떨리고요. 떨리는 건 당연하고요.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했던 작품들보다 더 애정이 큰 영화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1년 중에 가장 성수기인 그 시기에 저희 영화가 개봉이 된 거라서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고, 그리고 그러면서도 되게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예, 저희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. 네.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. 촬영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어깨에도 부상도 한번 당한 적이 있었고, 아무래도 막 클라이밍을 많이 하니까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하소연 아니 하소연을 감독님한테 한 적이 있어요. 네, 뭐라고요? 감독님한테 너무 힘들어갖고 막 이러고 있어서 왜 이렇게 힘든 걸 쓰셨어요?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럼 왜 하셨어요? 그래서요?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했죠. 그랬더니 그럼 열심히 계속 하세요 그러더라고요. 정말 두 분이 제가 봤을 때 찰떡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감독님이 이 얘기 할 줄 모르셨죠? 예, 조정숙 씨, 용남이는 지금 정말 현실감이 넘치고 친근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캐릭터인데, 얼마 전에 예고편 공개되고 댓글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. 또 하나의 역대급 캐릭터의 탄생, 연기 끝판왕, 인간 MSG인가요? 정말 조정숙 끊으려 끊을 수가 없네. 본인이 다뤘나요? 예, 끊지 말아주시고요.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는데, 자, 역대급 캐릭터의 탄생 기대하고 있는데, 이 엑시트의 용남 캐릭터 준비하면서 뭘 제일 신경 쓰셨어요? 일단 활자로 보여졌을 때 용남이는 정말 뭐랄까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는 게 처음으로 확 와닿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좀 그런 순수함 속에서 가족들을 구출해내는,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집안의 도움은 지금 안 되지만 백수로서 뭔가 하는 건 특별히 없지만 그 와중에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용감해 보였거든요. 멋있어 보였고,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끌림이 컸던 것 같고요. 근데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죠.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남들한테 취급을 받을지언정 내가 이 목숨 하나 바쳐서 모두 내 가족과 내 사람들을 지키겠다, 이런 마음들이 되게 저를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. 근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클라이밍 준비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,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수했을 때, 뭐 삼수했을 때 생각이 났던 게, 난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? 이렇게 안 되지?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, 난 할 수 있어. 난 분명히 할 수 있어. 뭐든 할 수 있어. 뭐든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어. 뭐 이런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용남이를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마음속으로 되새겼던 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용남이는 정말 인간 조정석과 딱 맞닿아 있네요. 그래서 어쩌면은 뭔가 더 끌렸던 것 같아요. 이 시나리오. 그때 감독님이, 저도 기억나는 게,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. 이제 촬영 크랭크업 때 감독님은 우실 거다, 분명히 울 것 같다. 난 절대 안 온다. 난 절대 안 온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안 울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, 여러분 너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참으시면서 오시더라고요. 근데 정말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,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, 어떤 마음이셨나요, 감독님? 일단 그 고생하신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분들이 딱 이제 박수 쳐주고 하니까 이제 되게 고맙더라고요. 거기에 대한 이제 감격이 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날 아침에 사실 정석 씨가 저한테 몰래 카메라 같은 걸 했었는데 마지막 촬영 때 다리를 깁스를 하고 오셨어요. 근데 저는 이제 큰일 났다. 진짜 잘 걸려.
그래서 막 거의 정석 씨 저는 뭐 배우 자격도 없어요. 막 이러면서 우시는데 이 사람이 뭔지. 네. 근데 저도 어떡하지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몰래 카메라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. 그때 이미 감정선이. 근데 이제 여러모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다들 축하해 주시고 아 그래도 무사히 잘 끝냈다라는 생각이 좀 곧 했던 것 같아요. 네. 이 얘기를 듣는데 부럽네요. 얼마나 끈끈하고 현장 분위기가 좋았는지가 느껴져요. 그날 이야기만 들어도 오롯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.